안녕하세요. 오멜판문성외과 강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구형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리 성형외과 환자분들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되게 두려워요. 왜냐하면 잘 고쳐지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어서 굉장히 두려운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형 구축에 가장 이제 흔한 거가 제가 여러 말씀을 뭐 비주가 뒤틀리고 뭐 코끝이 올라가고 코끝이 내려오고 코끝이 막 움푹 파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코끝이 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. 오늘은 코끝 들림에 대해서 교정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영상은 그냥 똑같이 그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 피막이 얼마만큼 큰 힘을 이렇게 이 고무줄처럼 막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코끝이 들려 올라가게 되거든요. 자,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코끝이 엄청나게 들려 올라가 있죠.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푹 끊겨 있어요.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. 응? 딱 꺾여 있잖아요. 이거는 참 재밌는 케이스였어요. 왜냐면, 자, 사람의 코는요, 요 부분은 코뼈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중간 연골이 있고, 여기에는 코끝 연골이 있어요. 그래서 코는 코뼈, 중간 연골, 코끝 연골,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. 근데 이분은 재밌게도 코등과 코뼈와 코 중간 연골 부위는 대로예요. 그런데 코끝 연골만 위로 확 당겨서 올라가고 그래서 코뼈와 중간 연골 부위는 정상인데 코끝만 확 들려 올라간 거죠. 구축이 코끝에만 온 경우거든요.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자, 이 경우는요 비주가 깨끗하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코끝 연골이 아주 예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다만 구축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여기에 딱 고정이 된 것 뿐이지. 그래서요, 이분은, 자,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 코끝 연골만 잘 있으면 원래 코가 들린 코가 아니었잖아요. 구축에 의해서 올라갔으면 그러면 내려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,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, 그런데 항상 여기다 뭘 이렇게 코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해요. 집어넣어서 내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케이스는요 엄청나게 들려 있죠. 하지만 코끝 연골만 잘 살아 있잖아요. 코끝 연골만 깨끗하면은 보세요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. 정말로 이번은 코 안에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그냥 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던 코끝 연골을 이렇게 되는 연골을 위로 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준 것 뿐이에요. 연골의 위치만 연골만 잘 쓰면 그 들려 올라간 위치를 원래대로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 안에도 꼭 넣어야 된다. 뭘 넣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. 그 환자분들도 넣어야만 된다. 안 넣으면 안 된다.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최소로 꼭 넣어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특히 이런 경우처럼 정말 연골이 좋으면 절대 안 넣어도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. 자, 이분도 마찬가지. 정말로 심하게 들려 올라갔어요. 이 비구중각이 거의 150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갔어요. 자, 이 경우도 보시면 비주가 깨끗해요. 콧구정골이 잘 살아있단 말이에요. 콧구정골이 아주 이쁘게 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. 보세요. 다른 거 넣지 않고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. 콧구멍 전혀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 자, 구형 구축. 무조건 뭘 넣어야 된다. 특히 막 두경골까지 뜯고 기승등 넣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제발 좀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1000케이스가 넘는 질창코로 이 수술을 해왔단 말이에요.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전혀 꼭 뭘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저한테 오시면 연골 상태가 어떤지 봐서 안 넣고 할 수 있으면 안 넣고 해드릴 거예요. 적어도 절반 정도는 안 넣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이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케이스 좀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도 코끝 연골만 잘 있고 단순한 구축에 의해서 들려갔다고 하면 구형 구축을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올라간 피부를 쪼그라든 피부를 펼쳐주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코끝 연골의 위치와 모양만 제대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거 없이
부양 위축을 해결할 수 있다.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부양 위축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. 꼭 뭘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. 안 넣고도 할 수 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부양 위축 추가적인 삽입물 없이 붙일 수 있다. 우면 변호사니까 한 개 사겠습니다.